평화로운 별 파프터를 느닷없이 습격해온 로봇 군단. 3D 위기에 거비가 맞선다. 파워풀한 파트너 로보보와 함께 기계화된 세계를 구하라. 닌텐도 3DS 별의 급이 로보보 플래닛. 별의 급이 시리즈 최초로 도입된 메카닉 스테이지의 안팎을 오가며 분주하게 장치를 해제하는 커비. 커비는 적을 빨아들여 능력을 카피한다. 기존의 친숙한 카피 능력에 더해 모습을 감추거나 전파 자극으로 공격하는 에스퍼. 약품과 화학임으로 싸우는 두뇌파 닥터. 위험한 성분의 액체를 쏘는 포이즌 등 강력한 능력이 새롭게 등장. 그 능력은 25가지 이상. 이번 시리즈에서는 적의 머신으로 만나지만 커비가 탑승하여 듬직한 파트너가 되는 로보보 아모가 새롭게 등장. 블록을 파괴하며 거침없이 돌진하거나 스패너처럼 팔을 사용해 다이나믹하게 장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능력을 지켜나면 더욱 강력하게 모드 체인지. 타오르는 불꽃 파이어 모드, 찌릿찌릿한 파동 스파크 모드, 적진을 종횡무진하는 휠 모드, 미사일을 발사하는 제트 모드. 다양한 모드로 전환하며 돌진하라! 로보보의 스캔 능력은 10가지 이상! 또한 스테이지 흩어져 있는 스티커를 모아 로보보에 붙이면 커스터마이징 가능! 스티커 종류는 무려 200가지! 스티커를 많이 모아 나만의 로보보로 플레이를 즐기자! 본 작품에는 두 개의 서브게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커비 헌터즈는 최대 4명이 협력해 강력한 보스와 싸우는 액션게임. 검사나 마법사 등 4가지 직업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 능력으로 적에게 도전. 최대 4명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로컬 플레이 모드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없는 친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플레이 중에 나타나는 석판을 모으면 강력한 프렌드 메테오가 발동해 엄청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경험치를 쌓아 레벨을 올렸다면 다른 퀘스트에도 도전! 커비의 3D 챌린지. 빨아들이고 내뱉어 적을 물리치는 3D 액션. 빨아들인 적을 별총알로 만들어 목표물을 향해 발사. 무리를 동시에 쓰러뜨려 콤보를 올리면 하이스코어를 노릴 수 있습니다. 기계화된 세계를 구하기 위해 맞서 싸워라 커비! 로보보와 함께 전진하라! 닌텐도 3DS 별의 커비 로보보 플래닛. 아미보. 별의 커비 로보보 플래닛은 아미보 대응. 모든 아미보에 대응하여 어떤 아미보를 선택하든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긴다. 랜덤으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아미보와 캐릭터와 연관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아미보. 또한 새로운 커비 시리즈의 아미보를 터치하면 레어한 카피 능력이나 특별한 모습의 카피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미보. 대응 가능한 아미보는 한국 닌텐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